전남개발공사가 여수중림 도시개발 사업을 땅값 상승을 이유로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는 행정의 신뢰가 추락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축구장 100개 크기인 여수중림 1지구입니다. 전남개발공사는 당초 2021년까지 2,900억 원을 투입해 6,000가구 규모의 택지를 준공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땅값이 2배 정도 급증하고 아파트 건립 부지에 대한 환경부의 개발 불가 방침이 내려지면서 도시개발 사업이 표류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땅값 구입 비용이 늘어나면 그만큼 개발 사업 수익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 측은 사업비가 1,2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보고 타당성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증가 요인 자체가 증가 상승이 제일 크기도 하고요. 14억 부서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역사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제성 긍정으로 결론 내린 종합 타당성 조사를 한 지 불과 2년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도시개발 사업이 무산될 경우 그 책임을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계획을 제대로 짜고 그다음에 예측 가능한 그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해서 일을 진행해야 한다고 항상 주문을 하고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참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해당 택지 내 토지 소유주 1,400여 명도 집단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사업 추진 여부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조사를 거쳐 내년 초쯤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KBC 박승현입니다.